전국에 계시는 선후배 동료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최각도 후보입니다. 요즘 세상 사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날만 세면은 김건희에게 시끄럽습니다. 주가를 조작했다, 공천을 개입했다, 명품 백을 받았다, 명책은 뭐 이러저런 관계가 있다 해서 온통 김건희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이나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자기 마누라를 감사한다고 하면은 이나로 정치는 되겠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19%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 국민한테 19%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목숨을 다한 겁니다. 그런 정권 법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특히 노인표 때문에 그랬다는데 윤석열 당선시켜도 우리는 책임이 큽니다. 저는 임기직의 제주도로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을 돌면서 시도 당대회 산업대회 담화 여러 차례를 가졌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저 단합에서 반드시 잘못된 윤석열 정권 다음에는 민주당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도록 민주당 선후배 노인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매일같이 추력들을 맞고 대목을 다니면서 김대중 선생을 만났습니다. 84년 5월에 당시에 야당을 지도자였던 김대중 선생과 김영삼 대표가 둘이서 함께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 때 저는 그 상임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47살에 둘 뽑는 선거에서 전부 농촌은 전두환이 1등 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1등을 했습니다. 전두환을 이겼습니다. 국회에 왔더니 김대중 총재께서 광주 사태 그 무자비하게 전두환 노태우가 진압했던 광사태 내용 그걸 밝혀내라. 그리고 박종철, 이한열, 김근태 고문 이런 문제를 다루는 내무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 도의원회가 앞장서가지고 탄압받던 김대중,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처럼 윤석열을 탄압받는 이재명을 반드시 대통령을 만드는데 노인위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최두갑, 이경, 세종시에서 홍성학, 대전에서 당총식 이런 동지들을 만나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부피로 우리가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대통령 선거의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서 민주정부를 세워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